네, 만지하십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팁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컴퓨터 키시면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뜨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 사진. 미안합니다. 네. 이 로그인 화면에서 비밀번호를 안 넣으신 분들은 보통 엔터를 치시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분들은 이렇게 비밀번호를 쳐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죠. 한 번에 켰을 때 바로 자동 로그인이 되는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윈도우 키 누르신 상태에서 R을 누릅니다. 윈도우 R. 그리고 컨트롤 유저 패스워드 2라는 걸 타이핑을 합니다. 그냥 이건 튕긴다는 거고. 여기서 좌측 상단에 보면은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해야지 컴퓨터 사용할 수 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확인을 누르면은 로그인 시 필요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이렇게 뜹니다. 만약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적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엔터를 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가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이렇게 두번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한번 이 상태에서 재부팅을 해볼까요? 네, 재부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윈도우 화면 떴네요. 자, 이게 노트북 연결된 모니터라서 우선 부팅은 오른쪽에서 한번 먼저 합니다. 하지만 부팅이 다 되면 왼쪽 모니터로 넘어오죠.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바로 바탕화면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매번 킬 때마다 로그인할 필요 없는 그런 세팅이 되는 거죠. 네. 질문사항 있으면, 오늘이 아니라, 질문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팁은 간단하게 이렇게 2분 내외로 전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남은 하루도 행복하세요. 그럼 뿅!